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연도 요일제로 지급됩니다. 또 6일부터 1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세대원도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오면 받을 수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 등 118곳에서는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가 마련됩니다. 4월 말까지 사용 마감 기한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0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울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, 유흥업과 온라인 쇼핑몰에선 쓸 수 없습니다.